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계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아침에 언니 만나서 몸보신 좀 하려고 이제 삼계탕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와서 여지껏 뭐 이것저것 일좀 해놓고 지금 또 이렇게 저희 옥성 정원에 와서 바람이 솔솔솔솔 이렇게 많이 부네요. 여기 이제 비비추가 이렇게 꽃이 막 이렇게 많이 이제 피었어요. 폈다가 졌다가 금계곡, 이것도 이제 금계곡도 이렇게 있고요. 비비추가 막 정말 꽃이 너무 많이 달렸어요. 꽃이 비비추, 네, 이렇게 꽃들이 너무 한 저기에서 이렇게 많이 달려가지고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야, 저 뒤쪽에도 지금 비비추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수국을, 전번에 이제 수국을 몇개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좀핀 거는 다 잘라주고, 또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청색으로, 요거는 나비수국 같죠? 장미수국? 나비수국. 요렇게. 또막 가지를 쳐줬어요. 가지를 쳐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지를 제가 다 지금 좀 쳐줬어요. 쳐주고, 여기도 가지를 쳐주고, 이제, 요렇게 있고, 요거는 아직 색깔이 요렇게 돼 있어요. 수국을 몇 종류를 이렇게 사다가 제가 심어봤거든요. 이렇게 아침에 또 다할리아도 너무 숱이 많아가지고 얘가 꽃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가지치기를 좀 이렇게 해줬어요. 얘도 뭐 장난 아니게 꽃을 계속 피워주니까 다할리아 노란색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막 가지치기를 막 해줬어요. 얘는 그 사랑초 종류, 이게 구엘라 맞나요? 구엘라 사랑초 종류인데 이렇게 지금 아이고 이거를 묶어놨는데 또 얘가 쓰러졌네. 다시 묶어놔야 되겠네. 이렇게 꽃은 아직 안 피고요. 이렇게 잎만 지금 무성하게 이렇게 달려갖고 있거든요. 그래 꽃좀 한번 삼미구엘라. 꽃좀 한번 피워줘봐라, 피워줘봐라.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언젠가는 또, 피워주겠죠? 제 소원을 들어주겠죠? 이렇게. 확실히 땅에다가 일단은 심어놨더니 정말 잘 자라요. 자라는 건 정말 잘 자라요. 요것도 작년에, 우리 손님이 주신 건데, 요거를 큰 거를 심어놨는데, 이게 만병초라고 해요. 심어놨는데, 저희 여기 경비 아저씨들이 여기를 싹 쳐버렸어요. 근데 올 그때 4월 달인가 3월 달에 뭐가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라와서 이게 꽃이 이렇게 피면 꽃이 그렇게 이쁘다 하더라고요. 만병초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페랭이 얘는 정말 즐기죠. 정말 계속 이렇게 꽃을 페랭이 피워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침에 제가 이거 찍었지만 얘도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아침에 제가 쇼츠에 올렸죠. 풍로초, 애기 풍로초. 지금 요게 이제 네발톱. 이것도 꽃이 한번 싹 올라와가지고 엄청 올라왔는데 제가 또 이렇게 다 쳤어요. 그냥 싹 쳤는데 또 이렇게 지금 새싹이 올라오면서 꽃이 하나 이렇게 또 펴졌네요. 아침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죠? 네, 이렇게 펴졌고 요거는 이제 목마가래. 목마가래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만 그한 보따리 됐었는데 제가 또 꽃이 져가지고 다 밑에를 쳤어요. 이렇게 밑에를
애목대로 만들어서 이제 키워보려고 저도 여기를 밑에는 막 수술을 엄청 치고 피고 진 거를 계속 잘라줬어요. 피고 진 거를 막 거의 다 커트를 다 쳤어요. 커트를 다 쳤는데 이렇게 또 꽃이 와 이렇게 또 펴주고 있어요. 펴주고 있고 꽃망울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목막 아래 아유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도 목막 아래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좀 약간 시든 것 같다 이렇게 키우다가 보면 그런 것 같으면 그냥 막 쳐주세요. 저도 옛날에는 꽃이 이렇게 있을 때는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다듬지 했는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우리 고수님들 하시는 거 보니까 막 미련 없이 자르시더라고요. 근데 설마 그게 나올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또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가 또 새로 이렇게 소복소복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목막 아래 얘도 제가 얼마 전에 팔았었는데 이거 저도 너무 이뻐갖고 제가 아우 나도 하나 심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도 꽃이 계속 피어주고 하길래 진 거는 제가 또 잘랐어요. 계속 잘랐더니 이렇게 또 꽃몽울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몽울이 아 꽃몽울이 이거 진짜 이쁘죠? 예. 이렇게 꽃이 너무 이뻐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바빠갖고 이렇게 뭐 막 이쁘게 하단을 꾸미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틈틈이 이렇게 제가 이제 가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제가 너무 이뻐서 이렇게 심어봤는데 이거는 와플? 웨플? 웨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월뚝이 되는 건데 요게 자세히 보면 꼬불꼬불한 게 이렇게 잎이 장미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꽃이 또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에 약간 투톤이에요. 투톤 이렇게 이렇게 자라 나오는 건데 너무 이뻐서 잔잔한 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어요. 꽃이 보라색에 이렇게 또 안에는 흰 거에다가 쬐끔한 게 너무 이쁘고 잎이 이뻐가지고 잎도 이렇게 장미처럼 꼬불꼬불하면서 거기서 꽃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 꽃대도 이렇게 뽑아주면 얘가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나오. 그리고 아양무. 아양무를 제가 키웠었는데 이게 아양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심어놔 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그리고 다 잘랐어요. 에이 죽으면 죽고 한번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죽어가는 고목나무에서 이렇게 잎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유심히 또 이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 정말 키우는 그런 신비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 죽어가가지고 이게 살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심어보자 하고서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잎이 새 잎이 나왔어요. 가망이 있겠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시계꽃인데 꽃이 다 이제 졌어요. 졌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제가 아침에 셔츠에 올렸는데 보니까 이게 씨 아닐까요? 그래서 아까 언니 만나 가지고 언니한테 이거를 보여줬더니 이게 씨인 것 같대요. 그러면 요게 이제 햇빛에 쪼글쪼글 말라 가지고 저게 하면 이 안에 씨를 꺼내서 심어 봐라. 심어서 한번 또 제가 삽목이 잘 되면 또 우리 고객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정말 제가 그냥 던져놨었거든요. 던져놨는데 추위에도 얘가 강하더라고요. 아이 그냥 죽으면 죽고 막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물은 그냥 제가 줬어요.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아유 그래도 물이라도 먹어라.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저기 했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잎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꽃대를 막또 그렇게 막 피워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계꽃, 요거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심어가지고 잘 되면 우리 꽃님들한테 제가 선물할게요. 요거 이제 보라색, 요거는 저희 언니가 저희 언니 하나 주려고 제가 이렇게 빼놨어요. 언니한테 늘 언니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도 또 시작하게 됐고, 카페 하면서 나는 진짜 택배 못한다 했는데 언니가 어찌됐든 힘을 실어줘서 제가 이렇게 또 구독자가 거의 1,000명이 다 돼가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꽃님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이렇게 주려고 이거 보라색 제가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것도 요게 이제 버베나예요. 이게 그 버베나인가? 버베나 나무인데 이것도 제가 심어놨는데 이제 이것도 나중에 잘 키우면 꽃을 피워주겠죠? 피워주고 얘는 치자 그 치자인가 하얀 꽃에 향기 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또 심어 놔봤어요. 놔봤더니 일단 잎은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는데 요것도 나중에 잘 살면 제가 또 다시 매장할게요. 요거 이거는 가자니아. 얘가 꽃이 또 피면 굉장히 이쁘고 색상도 진하고 이렇게 있고요. 저도 동백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동백나무 이렇게 심어놨고 여기 이제 이렇게 데모로도 있고 이제 초롱이. 저도 이 초롱이 꽃이 너무 이뻐갖고 요거 초롱이를 좀 제가 심어놨어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이제 초롱이가 막그 꽃이 보라색 꽃이 엄청 나오겠죠? 이렇게 잘 커져라. 이렇게 우리 꽃도 보고 우리 꽃님들한테도 보여주게 이쁘게 잘 커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요것도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게 금초롱인가? 이게 아무튼 요게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요것도 갖고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장미 꽃이 피었다가 되겠지만 또 장미가 이렇게 작년에 심어놨는데 싹 밀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나마 나온 거예요. 장미. 요거는 무화과 나무예요. 작년에 이것도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튼 우리 아저씨들이 여기를 갖다가 풀이 많으니까 그냥 밀어 없이 그냥 싹 밀어놨더라고요. 이거를 군데군데 이렇게 있는 거를 빼고 했어야 되는데 다 밀어가지고 요거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올해는 잘 컸으면 좋겠어요. 저쪽에도 제가 뭘 하나 심어놨는데 저게 아직까지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것도 찔레장미. 요거 겹장미가 아니고 이건 홉겹장미예요. 그때 새로 신상 나온 건데 요것도 제가 심어놨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이고 그래. 예. 아이고 얘가 향이 나는 건데 나 이거 또 갑자기 이름이 제가 얼마 전에 요거를 판매했었는데 이거 다 전부 다 완판이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마치 농장에 가니까 하나 있길래 저도 이거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향이 은은하니 이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꽃은 흰색이었고요. 이렇게 목대는 얘 되고 이거 그때 저희 집에 사가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갑자기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무슨 자 정말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혀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라 요것도 제가 계속 피기만 하고 꽃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열심히 그냥 물은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물을 주고 했었는데 요게 또 이렇게 잎사귀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잎만 열심히 나오고 그 제가 요번에 또 약간 가지치기를 해줬어요. 밑에 늘어진 거 했는데 이렇게 또 꽃망울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꽃망울이. 네. 흰색. 요쪽에는 제가 그 오렌지 색깔을 심었어요. 같이 합식을 했어요. 흰거 하나,
오렌지 하나 이렇게 합식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피면은 요쪽 거는 오렌지일 것 같아요. 와인컵 지손이가 아이고 이거 피에다가 이제 졌네. 오늘 아침에 너무 얘가 정말 요번에 많이 피어줬어요. 요렇게 이것도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쁘게 피어줬는지 제가 오늘 또다 커트를 했어요. 이제 다 피고진 거다 커트를 하고 잘랐어요. 잘랐는데 여기 지금 또 꽃대가 이렇게 또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 와, 난 정말 얘가 이렇게 또 생명력이 길고 정말 이렇게 좀 부지런한 주인을 만났으면 더 이렇게 이쁘게 수영도 가꿔주고 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하는 일이 많고 막 집에 들어오면 정말 바쁘게 또 저녁 챙겨가지고 주고 집에 오면 또할 일이 막 태산 같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두겠는데 방치를 해둔 상태인데도 이렇게 감사하게 애들이 너무 이쁘게 꽃을 올해 제가 진짜 이 와인컵 지순이는 꽃을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여기 있고 얘도 뭐 얘도 진짜 말도 못하게 정말 봄에 심어놨다가 이렇게 진짜 많이 보여줘요. 정말 이거는 말씀을 안 하셔도 다 알죠? 정말 생명력이 얘가 길어요. 아, 이거 그리고 이게 뭔가요? 이것도 제가 이게 죽을까 살을까 하고 좀 저기 한 거를 제가 심어놨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이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청아지손인가요? 아니, 청아지손인가요? 또 갑자기 또 너무 이쁘죠? 보라색 꽃이 이렇게 꽃대가 있고 여기도 지금 꽃대가 또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있고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가 요것도 이렇게 좀 얘를 처음에는 참 이쁘게 봤는데 요것도 제가 간수를 못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밖에다 이렇게 내놓고 했더니 이렇게 또 빨간 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다 죽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 제가 베란다에서 밖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렇게 또 아직 얘는 이제 얘도 이제 막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마워. 주인은 잘못 만났는데 너희가 너무 이쁘게 펴줘가지고 너무 감사해. 그리고 요거 지금 제라늄도 제가 지금 이것도 커트를 장마지기 전에 커트를 다 쳤어요. 커트를 다 이렇게 쳐가지고 앙상하게 얘네들이 잎이 많은 것보다 잎이 없는 게 꽃이 진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트를 제가 요거 다 쳤어요. 요거 또 이제 또 나중에 저한테 이쁜 꽃을 선사하겠죠? 오, 아이비제라. 요것도 꽃을 엄청 보여줬는데 지금 아침에 제가 진 거는 다 잘랐어요. 아이비제라 이렇게 이것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잘라줘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고 얘도 제가 키운 지가 좀 됐는데 잎만 막 계속 잎사귀만 나왔어요. 잎사귀만 나와가지고 아니 꽃은 안 피고 왜 이렇게 잎만 나오는 거야 이랬는데 제가 이거를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아우 요번에 한번 이제 봄 돼가지고 제가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리고 커트를 다 쳤어요. 또 나름대로 제가 수영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커트를 쳤는데 이거는 또 약간 제가 늘어지는 걸 약간 좋아해서 이쪽으로 좀 남겨놓고 이렇게 커트를 쳤는데 이렇게 꽃대가 여기 꽃대 이렇게 꽃대 와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보시면 여기도 꽃대가 너무 이쁘죠? 정말 얼마나 정말 신비하고 감사한지 요거 이렇게 요런 맛에 요렇게 제가 수영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노벨리아도 오늘 아침에 제가 커트를 다 했어요. 그냥 다 잘랐어요. 지금은 이제 모양이 이러는데 얘가 또 꽃을 또 많이 또 세잎이 나오면서
아마 보여주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좀 마음은 아주 안 좋지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 제가 커트를 다 쳤어요. 장마 오기 전에 제가 커트를 다 아침에 쳤어요. 바이솔. 얘가 엊그저께 꽃이 하나가 나왔는데, 와, 꽃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바이솔. 저 이것도 정말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안 쓰고, 달기과는 원래 물을 자주 안 주니까, 그냥 이렇게 내놓고,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이쁜 꽃을 오래도록 보여주네요, 얘가. 저는 그때 하나만 봤는데, 또 며칠 전에 나와보니까 이렇게 꽃대가 막 이렇게 바글바글, 펴서 있으니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아이솔. 그리고, 또, 이 재라. 제가 가장 이뻐하는 재라. 수영이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꽃님들은 더 이쁘게도 키우겠지만, 제가 작품을 수영을 만들면서 치면서, 아, 이게 그래도 뭐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다행히도 정말 잎은 없는데, 꽃이 막 이렇게 막 엄청 달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재라 같은 거는 많이 안 키워봐가지고, 아, 얘네가 잎이 많다고 해서, 꽃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잎이 없음으로 해서 얘네들이 꽃이 더 많이 나오는구나. 제가 이렇게 여지껏 재라를 키워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뼈대만 앙상하니 이렇게 있는데, 설마 얘가 꽃대가 나올까 했는데, 정말 이쁘게 펴졌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그쵸?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도, 물론 이제 고수님들도 계시지만, 초보 키우시는 분들도, 잎이 마르고 뭐 잎이 저게 있어요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는 무조건 다 쳐주세요. 그리고 약간 뭐 시들었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하면 그냥 확 치세요. 내가 그냥 하나 버린다 생각하고 쳐주세요. 근데 거기서 또 신비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맛의 꽃을 키우는구나. 정말 너무 이쁘죠? 제가 저는 화분을 갈아야 되는데 화분 갈 새도 없고 오히려 제가 이런 화분에서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갈아주고 분갈이 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제가 키우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다 아시죠? 베고니아. 아, 얘는 삽목도 잘 되더라고요. 요거 제가 밥이 많아갖고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쪽에다 심어놨더니 또 이렇게 빨갛게 베고니아. 아유, 장미가 어찌나 이렇게. 아유, 화면에 이쁘게 안 잡히네. 이렇게. 너무 이쁘죠? 얘는 베란다보다도 저희 베란다가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깥에 놔두니까 더막 색깔이 선명하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짱짱하니 이렇게 이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밀레니엄 벨들 이렇게 저도 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막 팔기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고객님들이 그거 사고 싶었는데 와 없어요 이러면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제가 갖다 드리고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는 좀 나도 키워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리 고객님들이 그거 없어 했는데 그냥 없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찾으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제가 이거를 또 키워봐야 저기 하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거 이렇게 요것도 제가 또 보라 저도 하나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얘는 진짜 꽃대를 따주니까 정말 꽃이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야 저도 키워보고 제가 이거를 어떻다는 걸 알아야 내가 또 경험을 해봤으니까 우리 고객님들한테도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고 초보 분들한테는 해드릴 수가 있고 해서 저도 이렇게 키운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저희 옥상 정원에 나와서 이렇게 한번 네. 저는 이제 수국이 다음에 기대가 돼요. 수국이.
저게 좀 얼렁얼렁 자라가지고 이쁘게 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요 공간에다가 제가 또 중간중간에 또 이제 많이 심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가 꽤 공간이 돼서 이렇게 제가 여기는 이제 앉아서들 이렇게 뭐 담배도 피시고 저녁에 여기 나와 있으면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네. 저희 뒤에는 성당, 저렇게 성당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막힌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원해요. 자, 여기까지 찍어봤고요. 오늘도 우리 꽃님들,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됐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요. 저도 오늘 시장 봐갖고 나물 몇 가지 뚝딱 묻혀놨거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저녁 준비, 이제 밥해서, 또 집에 있는 사람 밥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아직 이렇게 정원 갖고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